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연말에 한 번 더 이런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지율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저도 그 용어를 잘 몰랐는데 30%를 뭐 데드 뭐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지지율의 마지막 이제 저항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깨졌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빠르게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의 소리들을 뉴스에서 많이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이제 용산으로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발걸음을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많이 보여주셨는데 조금 이제 국민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인사하는 부분도 많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서 연말에 한 번 더 이런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급등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조금 어부지리의 격으로 들어옵니다. 대통령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기인의 덕으로 인해가지고 덕을 보는 운기, 그래서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는 운기 이런 것들이 국격이 높아지는 운기 더불어서 같이 덕을 보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 운기를 잘 살려서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좀 더 높이고 건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한해 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